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변호사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은 과거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거래 의혹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.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.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.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관련 소송 업무를 대리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러한 정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,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세 번째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. 검찰은 권 전 대법관 수사를 통해 과거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.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받았습니다. 이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이 대표를 도왔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고문료를 줬다는 의혹입니다.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2년여 동안 멈춰있던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새로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BS 강청환입니다.